이제 어떻든 그 가장 그큰 사회 정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 전국 교수 모임이죠. 전교모가. 네. 정식 명칭이 그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예. 모임입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중의를 모아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이 힘든 일일 텐데, 어쨌든 그 공동대표분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참 힘을 실었는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 문제가 모든 것의 이제 처음이자 끝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 문제를 좀 일찍부터 주목을 하셨죠. 예, 좋습니다. 네. 공병호 TV도 상당히 제가 좀 봤고요. 그래서 아니 뭐 조슈아님의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창기에 나온 것들을 어떤 그 지식인이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는 사람인데 어떤 그 팩트는 좀 명확하게 수립을 할 필요도 있고요. 저도 하나의 그 조직을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치열하게 검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저히 다른 결론이 날수 없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은 그때 냈고 그래서 일찍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가졌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선거 관리라든지, 뭐, 중국인과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냥 확신을 하나, 둘씩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이었고요. 우리 전교모 조직은, 사실은 확신을 가진 분도 있고, 아직 갖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공이 다양하고, 그래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토론도 거쳤고,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검증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하셨구나. 네, 검증팀에 다양한 전공의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거기서 이렇게 검증을 하고 보고서까지 내게 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전체 교수님들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요거 이런 정도의 성명은 최소한 나와야 된다 하는 최소 공약수를 도출해서 성명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참그 지식인들 특히 이공대 출신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문과대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고 지혜인데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예, 말씀하시죠. 그, 6천 명이 넘는 조직에서, 이 정도면은, 부정선거가 거의 뭐 확실하고, 이거는 검증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아니고, 그 사법체제가 도대체 왜 이걸 딜레이 시키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규탄 성명을 두 번이나 내고요. 공동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방송 활동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거의 목소리가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더 강도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방향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갔으면 그냥 손 들고요. 빨리 자백하고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식인들이 그 정도까지 왔으면. 근데 그거를, 뭐, 아직까지 그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거는 법원뿐만 아니고 경찰, 뭐, 검찰, 그 국회, 야당, 모두 그 역사의 하나의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한 4개월 절반 정도가 지났고, 통상 이제 법적으로는 6월, 6개월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성소송이 돼 있대요. 이제 아무래도 그 법을 하시니까 법조인들의 좀 심리 상태나 이런 걸좀더 많이 이해를 하실 건데, 재검표를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6개월이라는 기한은 이제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다른 사건과 우선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6개월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30일, 뭐 60일. 빨리빨리 진행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법부 체제의 우선권을, 이 문제에 대한 우선 심의 의무를 거기에 부여한 조항인데, 그걸 왜뭐 6개월 다 채우려고 하는 건지, 나중에 그 조사해야 됩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게 6개월을 꼭꼭 채웠는지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 조항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고요. 제가 뭐 이렇게 법관들의 뭐 심리 상태까지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정치 권력의 어떤 여러 가지 생사 여부와도 관련돼 있다는 걸뭐 직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팩트는 밝혀지면은 나오겠지만 이건 하나의 추측인데 뭐 여러 가지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그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뭐 옛날에 뭐 일본과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대법원과 외교부의 어떤 야합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적폐 청산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 삼았는데 이 문제도 어떠한 영향력이 가해졌는지,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뭐 법원 조직이나 판사를 그 어떤 식으로 인사 관리를 해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쳤는지, 선관위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건 하나의 부정선거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삼권 분립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정선거 이슈를 사실은 지금은 좀더 넓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 문제가 된것 같아요. 지금 중국 중심의 이렇게 세계 구축, 시진핑 노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 갈등을 낳고 있어서 여러 나라들부터 비판을 좀 받고 있고요. 또 미국은 본격적으로 그걸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부정선거 이슈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그게 하나의 꼭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단순히 뭐 우리나라의 무슨 민주주의 차원이 아니고 세계 전체의 어떤 디지털 파시즘이나 디지털 그 전체주의 확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우리나라의 그 블랙시위를 하시거나 뭐 유튜브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투쟁해 나가는 게 세계사적인 그 흐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마인드를 갖고 우리 투쟁을 좀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큰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가 자신들이 구축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전 세계 전체주의를 수출하는 그런 과정이 그것도 한 방법이 부정선거고 디지털 조작이고 그다음 뭐 안면 인식 기술이고 그다음 QR코드고 이런 게다 중국의 전체주의 도구가 이 검증받은 것을 다 주변국에 수출하는데 당연히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냐. 바로 옆에 가장 정치적 스테이크가 큰 나라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뭐 지금 뭐 팩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뭐 이렇게 100% 팩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자로서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역시 그 중국의 어떤 새로운 G1으로 가기 위한 그 전략적 차원에서 그 중국이 이렇게 일대일로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국가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에도 직결되고 네.
어떤 체제를 중국화시키는 거가 굉장히 일대일로 사업을 완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시진핑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란이나 터키나 그죠? 러시아나 뭐 온두라스, 뭐 케냐, 뭐 콩고 이런 나라들, 볼리비아까지 해서 그 해상 육상의 그 원벨트 원로드로 이렇게 연결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부정선거라든지 뭐 차이나 게이트 이런 걸 겪으면서 이 하나의 그 중국의 어떤 세계 전략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하는 거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게 이렇게 결론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로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원조 정책이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인데, 대표적인 이런 나라죠. 나라가 중국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파시즘에 만약에 하나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로 가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막아야 될 사안이고 대통령 선거에서 호재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도에서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거론돼, 이미 거론이 시작이 됐습니다는 한뭐 10월 달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죠. 현직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국제적으로 공식화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중국과 이렇게 연결해서 뭐전 세계 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나라 정부가 기여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막자는 게 하나의 커다란 주류인데 우리나라가 같은 중국과 같이 하나의 국제적인 공적이 퍼블릭 에너미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 퍼블릭 에너미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법원은 그거를 뭐 딜레이 시키고 있고 민주 시민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투쟁을 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로 전락한 측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시야를 넓히는데 정치 권력과 사법부나 이런 데 얼마나 그 무책임하고 뭐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목소리를 내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국가와 국민 간의 원칙을 수립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미국이 뭐 대통령 선거에서 카드로 사용해서 이게 팍 밝혀지고 이거는 차선이라고 봅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민들이 양심 있는 법관이나 이런 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걸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밝히면은 그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마치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종결을 연합군이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지금 그 전체주의, 디지털 전체주의 종식을 미국은 우방입니다만 미국에 의해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후유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남은 한달 동안 우리 시민과 양심 있는 법관들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6개월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대법이 보니까 김상환 대법관이 상당히 아마 그 주무적인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대법관이 기본적으로 주심이 되는 거죠. 한 그런데, 명이 주심이 담당하죠. 예, 그 주심이 예를 들면은 재검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주심이 그 기한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 재검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그 기한자로서 최초로 평가하게 되니까 물론 이제 합의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주심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재검표까지 갈그뭐 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재건표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겠네요. 그 네, 그건 뭐 그분이 뭐 정도는. 어떤 함수 관계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그런데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나 법원의 속성, 법관이 그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행하느냐 하는 거는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커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뻔한 건데도 커팅했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능한 이야기겠네요. 가능합니다. 뭐 국민들도 그걸 알아야겠네요.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지금 정치 권력도 보고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벌어질 사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까지 고려해서 지금 아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그 메일인 보팅이라고 합니까? 네. 우편 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민주당은 원하고 공화당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한미 보수연합대에 참가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거의 미국의 톱까지 한국의 부정선거와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보망들이 있을 테니까 데일리 리포트 뭐 위클 리포트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종합하면 거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상부층의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야말로 국제적인 그런 공적이 될 가능성도 참 높다는 점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런 주장 같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쌓아놓은 증거 말고도 뭐 다른 직접적인 증거들을 미국 백악관이나 뭐 이런 데서 정보통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뭐 미국의 정보망, 그리고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그 정보망 이런 걸 보면 뭐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는 밝히진 않을 텐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악관에서 그걸 폭로하는 거를 밀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새로운 차원의 뭐 일이 되겠네요. 휴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과 인간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사전에 모의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창고에 쌓여 있고, 이게 하나둘씩 이렇게 대선과 이렇게 중국을 때리기를 연결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둘씩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점점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미국 대통령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슈가 미국 주도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좀 버티겠습니다만은, 그건 이미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도를 미국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부정선거 바람직하지 이슈라는 게 어떻게든 밝혀야 되지만 차선이라고 보고요. 최선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중에 재선되고 난 다음에 뭐그 대가를 또 우리나라에 요구할 수도 있죠. 그분의 그 게임 띠오리적인 생각에 의하면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중거리 미사일의 그럼요. 본격적인 배치라든지 뭐 그런 걸또 연결해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체적인 결정권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하여튼 사법부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운영해 나가고 국민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그 정말 정부가 행복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그 결정적인 그 국면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내는다. 그게 대선 한 10월달 이전까지 그 타임이 한한달 정도는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이 오늘 참 좋은 그 정말 아주 최 교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적을 그 보이는 그 너머 세계까지 다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뭐이좀 당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당부하고 싶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니까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나라가 유사전체주의를 넘어서 한국판 문화혁명 체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도 있고 지금 하나를 숨기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면은 거의 생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또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큰 또 문제. 통제가 필요하고 통제가 통제를 낳고 더큰 통제로 낳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바람몰이를 하면서 의식 개조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그게 이렇게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모택동과 유속이 간에 당권 장악 투쟁에서 생긴 측면도 있어서 지금은 조금 권력 내부 투쟁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어떤 그 지지 세력을 이렇게 동원하면서 문화혁명 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사전체주의가 그렇게 단기간에 형성된 걸 보더라도 상당히 민족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자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문화혁명의 그 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잠재력이 좀 상당히 갖춰지고 있고 또 중국이란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디지털 저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죠. 코로나 사태와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교조나 이런 그 일부 집단이 이미 교사 집단을 장악을 했고 검찰이라는 검사 집단도 이미 여러분이 다 보다시피 장악이 됐고 의사들에 대한 또 일정한 그 공공 의료 얘기를 하면서 바람몰이를 하면서 그 집단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하나씩 이렇게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식인 전체가 비판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비판하면 그걸 적폐라고 하면서 마치 그 비판 없는 사회 중국이 유지한 100년 동안의 그 전체주의 사회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걸 100년 정권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뭐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스텝을 이렇게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고 그 우리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벌이고 있는 그 하루하루의 투쟁이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겪어야 될그 문화혁명 전체주의의 그 그림자를 하나 둘씩 지워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된다는 그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그 투쟁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문화혁명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전 세계적인 역할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각을 넓게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해서 분명히 이런 원칙은 수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참 귀한 시간 바쁘실 텐데 최우목 교수님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